다부야 다부야. 나 이번에 개총에서 뻔삼 만나는데 트스에서 바벽하 그랬거든? 근데 그 선배가 자청구랑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고받았대. 뭐라고?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모든 토파보는 엠보TV 토파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학생이 왜 강한지 아세요? 개강하니까? 맞습니다! 이 개강의 달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새내기 여러분들은 뭔가 개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개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맞아, 맞아. 대학 생활에 들어와서 개강 같은 대학교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엄청 엄청 많잖아요. 저도 이제 막 개강 이런 단어들을 세터에서 선배들이 알려주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제가 먼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네, 조용히 하시고요. 근데 이번에는 세터 같은 대학 전에 미리 하는 그런 행사들이 다 취소가 돼버려서 대학 용어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학 생활 용어를 토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고고리! 첫 번째! 빠밤! 강의 생활 용어입니다. 네. 개강, 종강, 계절학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학기가 시작하는 거를 개강, 그리고 그쵸. 학기가 끝나는 거를 종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1학기는 3월에 개강해서 6월에 종강하고 2학기는 매달에 하죠? 9월에! 학교 생활 어떻게 하신 겁니까? 2학기는 9월에 개강해서 12월에 종강을 그쵸. 하죠. 그 사이사이에 개강 종강을 하는 수업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계절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수강해야 되는 수업이 있다. 내가 학기 중에 못 채운 학점이 있다. 이제 뭐 정규학기에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렇게 듣기가 힘든 강의들을 편하게 들으려고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친구들도 있죠. 공강, 우주공강. 그치.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강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월요일에 강의가 쫙 없으면 월공. 금요일에 쫙 없으면 금공. 그리고 수업과 수업 사이 그 비어있는 시간도 공강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공강이 너무 길어서 진짜 미친 듯한 그런 공강이 있다. 그거를 바로 우주공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공강. 예를 들어서 1, 2교시가 있다. 근데 그 다음 수업이 7, 8교시야. 그러면은 이제 4시간 동안 우주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 마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 단어 영강은 아까는 공강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공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짜르르 이어지는 그걸 바로 영강이라고 합니다. 너무 싫어. 그래서 뭐 수업이 3개가 영강이다 그러면 3영강, 뭐 4개가 영강이다 하면 4영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강의들을 내 친구들 없이 내가 아는 사람 없이 혼자 들어가게 됐다? 독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수업 시간에 막 숙제도 알려주셨는데 그거 까먹을 수도 있고 과제도 까먹고 막 맞아. 시험 날짜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누가 챙겨줘요? 아! 이거 뭔지 알죠? 연기 한번 해볼까요? 아 오늘 날씨가 수업 가기 너무 화창한데? 어? 오늘 자체 유강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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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 스스로 휴강을 만들어내면 자체 휴강. 그렇죠. 또 다른 게 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청춘을 누리세요. 교수님 휴강이다 하고 나갈 수도 있죠. 이러면 그쵸. 공식적인 휴강. 그렇죠. 아 이거는 약간 쓰면 안 되는 용어죠 사실은. 해봤어요 답은?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출은 대리출석. 그쵸. 그리고 출티는 말 그대로 출석만 하고 강의를 안 듣고 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수업을 듣는 거나 듣지 않는 건 물론 개인의 자유예요. 그쵸. 하지만 이 대출 출티를 이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 교수님한테도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그쵸. 들고 그리고 같이 듣는 친구들한테도 약간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엄연히 거짓말이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빠밤! 과생활 용어입니다. 이거는 약간 학교마다 다른데 뭐 1고 학번의 대표를 과대 혹은 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학과 전체에 한 사람만 과대로 얘기를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약간 개총은 개강총회, 종총은 종강총회, 개파는 개강파티, 종파는 종강파티 이렇게 예, 줄여서 부릅니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학사 일정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과대를 뽑는 거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개파, 종파는 말 그대로 파티입니다, 여러분. 개강파티는 보통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살아보자면서 술을 막 먹는 행사고요. 종강파티는 아, 종강이다 하면서 술을 또 막 먹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탕이랑 그쵸. 레드랑 신이랑 또 했던 거죠? 그렇죠. 타대생들이랑 하는 거를 미팅. 근데 같은 대학이지만 다른 과랑 하는 거를 과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4대 4 혹은 막 3대 3 이렇게 해서 이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좋아하네요. 얘. 과팅을 했는데 이제 잘 되면은 이제 CC가 되는 거죠. 그쵸. 캠퍼스 서브. 답을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는데. 우리는 안 한 거지. 그치. 보통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잘 되고.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세요? 아, 네. 중동은 중앙 동아리, 과동은 학과 동아리라고 하죠. 그래서 중동은 학과에 제한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고 과동은 그 학과 내에서 이렇게 뽑기 때문에 학과 사람들만 보통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동이 요새는 학과 내에서만 뽑지 않고 막 다른 사람들도 막 뽑더라고요. 이제 국장은 국가 장학금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매 학기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 장학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 학기 1, 2차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빠밤! 세 번째는 선후배 간입니다. 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술 좀 그만 먹어. 술약과 밥약이거든요. 그래서 술약이란 술약속, 그리고 또 밥약은 밥약속이라고 합니다.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후배들 보면은 선배들한테 밥약이나 술약을 걸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선배들 입장으로서는 밥약 걸어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나 너무 고마웠어요. 선배들도 되게 좋아하니까 그냥 편하게 연락해서 선배님 친해지고 싶은데 밥약해주세요 이렇게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약과 술약을 했으면 또 보은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배한테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고 나서 디저트를 선배한테 사거나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아가지고 선배한테 다시 밥을 사드리는 거를 보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러면 또 얼마나 고맙게요. 필수적인 거는 아니지만 선배가 후배한테 시간을 쓰고 돈을 써서 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감사의 표시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빠밤! 수강과 성적 관련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아, 그쵸. 이 학점이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전체 성적의 평균을 나타낸 거를 바로 학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학점이 4.3이래! 이런 식으로 학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다른 뜻으로는 이수 단위, 즉 강의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강의가 3시간 있다. 그러면은 3학점짜리 수업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3학점짜리 수업을 5개 들었다. 그러면은 15학점을 총 이수를 하게 된 거죠. 이건 약간 어감부터 불길하지 않나요? 경고죠, 경고, 경고. 워닝. 모든 걸 걸고 나의 그만해. 학고는 이제 학사 경고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놓은 기준 이하의 학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두 번 받으면 투고, 세 번 받으면 쓰리고 라고도 합니다. 이 학고가 반복되면은 재적이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본적인 학점은 챙깁시다. 네. 약간 전필 전서는 이 본인의 학과 전공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예요. 그래서 전필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 해가지고 여기에 속하는 학과생들은 이 수업을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그쵸. 꼭 들어야 돼요. 그쵸. 전서는 전공 선택인데 이제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선택적으로 들어라. 그런 강의? 또 전기도 있잖아요. 전기가 뭐야? 전기, 전공 기초. 아, 진짜? 전공 기초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부가 말한 거랑 비슷하게 필교랑 선교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필교는 필수 교양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양을 뜻하고 선교는 선택 교양으로 말 그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학점이 조금 남는 친구들은 선교를 몇 개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빠밤! 장소 이름입니다. 네. 이제 학과는 네. 학생회관의 줄임말이죠.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동아리방 같은 이제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맛있는 데도 많죠. 맞아요. 거기서 밥 먹기도 하죠. 맞아요. 식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중도는 그냥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언니가 절대로 가지 않는. 아, 저는 맨날 가요. 중앙도서관에 너무 살아가지고 중앙도서관에 절 막 알아봐요. 알아요?
일단 과방은 학과 학생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뭐 모여서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짜장을 먹을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그냥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방은 말 그대로 동아리 방. 그렇죠. 동아리 분들이 똑같이 거기서 낮잠도 자고 짜장면도 먹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제 과사는 학과 조교분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분들이 계시는 학과의 사무실을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과사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중도나 학관 같은 거는 어느 대학교에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대학교마다 건물명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또 이거를 다 약칭으로 부르니까 새내기 분들은 건물명이 헷갈려가지고 막 강의에 늦거나 막 못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건물명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를 뜻하는 대학마다의 맞아, 그런 맞아.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연대에 뭐 별거 있습니까? 아유, 말해보세요.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 언기도, 언더우드 기념도서가, 그리고 뭐 진B에서 진리관 B, 캠타 캠퍼스 타운, 트스 트리플 스트리트, 치계 치킨 계단, 와 너무 많아요. 처음 많네, 처음 많아. 고대는 이제 일단 정호 법후, 정경관 후문, 법학관 후문, 백기, 백주년 기념관, 청기 들어, 아 백기 들어, 아니. 에미관,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SK 미래관에서 에미관 하거나 아니면 미래관 이렇게 부르고. 네! 이렇게 저희가 대학에서 쓰는 대학생활 용어들을 낱낱이 짚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희가 알려드린 용어 외에도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다면 이렇게 아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개강을 앞둔 모든 20학번 신입생 새내기 여러분들의 용자랄 생활을 응원합니다. 용자랄이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치킨 계단, 그 기숙사 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계단 쫙 있는 거 있는데 거기 안에서 치킨 먹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고대가 따라했더라고요. 에미가 우리는 거기서 치킨 못 먹는데? 그래. 눈이 너무 땡그랬어.